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벽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갭 하락으로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장은 일단은 매수는 하지 않으시고 조금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 자재를 이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천장재, 단열재, 외장재, 바닥재 등 이런 건축 자재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기기로 이제 주방기기나 아니면 환기 시스템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이제 하츠, 그리고 페인트 제조업체인 벽산 페인트 등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 건자재, 이 건자재 부분의 60%, 주방기기 및 환기 부분이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대선 레이스를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이 정책, 이 정책 수혜주로 이제 편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민간 재건축 및 이제 부동산 정책 전환 본격화 기대감에 급등을 보여주었던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 건축자재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가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러는 실적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불에 타지 않는 무기물 단열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의 손꼽힙니다. 뭐 KCC나 아니면 벽산 이 두 가지 기업으로 손꼽히는데 앞으로의 이런 기업의 수혜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세한 거는 이제 차트로 넘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안에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던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유효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았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 차트로 넘어갔을 때 13,450원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하방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줬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올라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하기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봉 차트로 다시 넘어서 보면은 자 이제 시세가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좀 잡아준 구간이죠. 이 3,500원 부분 같은 경우는 손절가로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4,500원 부근에서 단기 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를 이제 수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단기 트레이딩보다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5,000원에서 5,000원 그 이상까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증시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수와 관계없이 개별주로 오를 수 있는 뭐 정책주라든지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벽산 종목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세를 잡아주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벽산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